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계산하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대로 모든 게 되면 참 좋은데 때때로 그 계획이 계산이 어그러지고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더더욱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갈고 닦아서 보석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혹시 건강의 어려움을 만나신 분이 있거나 또는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가족 간에 뭐 어떤 그런 서로 간의 갈등이 있거나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깎이고 깎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다듬어지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야곱처럼 진짜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지금 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신 여러분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우리 가정을 다듬으셔서 보석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깨닫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